민주평화당으로 당명을 정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목포에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목포에 종집결했습니다. 가칭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는 박지원, 장병환 등 광전남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등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함께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제 DJ 호남을 버리고 보수 야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 정책과 DJ 정신을 계승해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이 쪼개지게 된 것은 안철수 대표의 무능과 거짓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엉뚱하게 바른 정당하고 통합한다고 합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하면 저는 그야말로 자유한국당 이중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당 2년 만에 국민의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어느 세력이 호남 민심을 잡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 박주선 의원 등 중재파 6명도 막판 선택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에 이어 어제 대구에서 민주평화당은 어제 목포를 시작으로 호남은 물론 전국적인 민심 잡기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